예, 안녕하십니까. 프라임에듭니다. 오늘 제목은 때로는 상대방의 의도를 생각해 보자입니다. 이게 왜 나왔냐면요. 요즘 이제 수행이고 막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한 학교의 예를 들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요. 선생님께서 영어 교재에서 자신의 전공과 관련되는 지문을 발표하면은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적어줄게라고 하셨어요, 학교에서. 예,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발표를 해야 되니까 저한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이 지문이 무슨 내용이죠? 그 다음에 뭐 적용된 주요 문법이 뭐예요? 그 다음에 주요 구문 좀 키포인트로 잡아야 될 주요 구문이 뭐죠? 혹은 해석을 끊어서 할까요? 뭐 제대로 할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의 의도를 좀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볼때 점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세부 능력 특기 사항 학생부에다 적어주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학생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역시 중요합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학생부 이제 세특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들어갈 내용, 좋은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학생이 이제 성적 및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부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성적을 잘 받는 것은 기본이며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의 내용이 자기 전공 능력, 자기 꿈과 연관되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현실은 뭐냐면요. 자기 꿈과 연관되는 세특이 굉장히 드문 편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작년 졸업생인데요. 이제 이분은 무역 사무원이 되고 싶은 게 꿈이에요. 일본의 최첨단 로봇 기술을 수입하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삶의 수준을 높이는 무역 사무원이 되고 싶다. 이게 이제 자신의 꿈인데, 그럼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영어 읽어보시면 뭐 영어 듣기 능력이 우수했다.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했다.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요 세부 내용을 대부분 파악함, 수업 시간 학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딱 봐도 성의가 없고, 이거랑 관련 없는 겁니다. 이런 얘기 아무리 많이 들어가 봤자 생기부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영어 말하기, 듣기 및 읽기, 쓰기 능력이 뛰어남, 실생활 중심의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주제 요지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어구나 표현의 함축적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 전혀 신경을 안 쓴, 그냥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만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1, 2학년, 특히 영어 이쪽 세특에서는 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 없는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느끼는 건데요. 뭐, 2학년 거 볼까요? 각종 모둠 활동 시 모둠장으로 활동하면서 모둠 활동을 이끄는 적극성을 보여줌. 뭐, 이러이러한 책을 읽고 독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 읽은 부분을 간단 명료한 영어 표현으로 요약함. 뭐 설득력 있게 작성함, 독서 감상문을 작성할 때 주인공이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감정 분석 뭐 이런 거요. 별로 그냥 영어를 열심히 했다는 표현이지 영어 표현을 잘한다는 것뿐이지 자신의 꿈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예. 자, 근데 이제 3학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거예요. 무역 사무원이니까 뭐 미중 무역 전쟁과 그에 따른 한국의 영향이라는 주제로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한국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 국제 문제는 정치, 사회 등 다양한 우려를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함. 이게 이제 영어 독해와 장문에서 이런 거를 읽고 낸 겁니다. 선생님한테 따로요. 예. 영어 지문 독해를 위한 배경 지식 발표. 이런 것도 선생님이 시킨 거고, 그 다음에 자신이 이제 자기 전공과 관련돼서 이런 발표를 하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써달라고 이제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따로요.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아예 미리 너희들 이렇게 생기부 너희 전공과 관련돼서 이거군요. 전공과 관련돼서 내용을 적어줄게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선생님이죠. 근데 발표할 때 이런 내용만 하면은 생기부에는 여전히 이런 내용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내용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죠. 예. 그러니까 영어적으로 발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꿈과 연관된 능력, 고민을 보여줄 수 있는 발표가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 만사가 다 마찬가지인데 한반쯤은 내가 발표한 내용이 생기부에 어떻게 적힐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히 내가 발표한 내용이 나의 꿈과 진로와 관련이 되는가. 예, 그걸 한 번씩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영어 발표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영어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해야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 보여주는 거 중요하지만, 어쨌든 생기부에 자기 전공, 자기 꿈과 관련되는 내용이 들어가면은 훨씬 더 좋은 생기부의 내용이 될수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발표 시키실 때, 이런 발표 시키실 때 어떤 식으로 발표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프라임에디였습니다.